설마 갑분사의 의미를 배우 황정민처럼 생각하고 계신 분은 없으시겠죠? 갑자기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어버린 상황을 줄여 갑분사 됐다고 표현하는데요. 무엇보다도 텐션이 중요한 예능 프로에서의 갑분사는 특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예능 프로그램 진행자와 패널은 어떻게든 갑분사 상황을 피해가려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끝까지 자기 할 말만 해서 사람 뎅빡치게 만드는 빌런들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좋아요를 꾹 누르시는 동안 다들 말리는데 끝까지 본인 할 말 다해서 분위기 박살낸 연예인 탑3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3위는 얘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이재진입니다. 그룹 잭스키스의 멤버 이재진은 무심한 듯 자신의 속내를 툭툭 던지는 솔직하고도 예측 불가한 발언이 4차원이라는 매력으로 포장되며 각종 예능에 출연해서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이런 독특한 성격으로 인해 대중의 문매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서 그가 내뱉은 발언들은 4차원이라는 단어만으로는 트레드가 불가할 정도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방송에서 이재진은 다양한 먹거리를 추천하면서 토크를 이어가던 이영자를 방송 내내 신기한 듯 쳐다보다가 궁금한 게 있다며 손을 번쩍 들더니 살찔까봐 염려는 안 하세요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순간 스튜디오에는 정적이 흘렀고 MC와 패널은 물론 게스트까지 모두 할 말을 잃은 듯 벙찐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말 그대로 갑분싸 그 자체였던 상황에서 패널들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 대단한 용기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등의 멘트로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나섰고 한동안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던 이영자 역시 이재진이 한동안 방송을 쉬다가 나와서 그런 것 같다며 애써 농담으로 넘기려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진행자들의 수습에도 전혀 분위기 파악이 안 됐는지 이재진은 자신만의 소신 있는 발언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는 VCR을 통해 이영자가 추천해준 메뉴를 먹고 있는 매니저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저렇게 많이 먹으면 살찐다라고 말문을 열더니 당시 패널로 나와있던 기생충 박사 서민 교수에게 기생충 전문가가 보기에 이영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기생충이 더 많은 거냐는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영자는 당황한 듯 이재진을 많이 바라보았고 스튜디오엔 다시 한번 정적이 내리깔리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분위기가 싸해졌다는 걸 알아챌 만도 했겠지만 이재진은 기생충과 음식 섭취에 대해 설명하던 서민 교수의 발언을 중간에 끊고 그렇다면 자신의 말대로 이영자는 이미 기생충이 제일 많은 거 아니냐고 또다시 이영자와 기생충을 한데 묶어 화두에 올려서 도저히 수습 불가한 상황을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이는 비단 당시 MC와 패널들은 물론 방송을 보고 있던 시청자들까지 경악하게 만들면서 주변에 저런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손절해야 한다, 나이 마흔이 넘어서 더 이상 어린 나이도 아닌데 무개념이다 등의 그를 비난하는 글로 게시판이 도배가 됐고 이후 유재석이 진행하던 예능 프로에서마저 정색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엉뚱한 성격을 통해 나오는 발언과 행동이 무조건 유머로 승화되는 치트키가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예능 프로 제작진들이 깨닫게 되면서 전지적 참견 시점에 정규 편성 멤버에서 제외된 것은 물론 타 예능 프로에서도 더 이상 이재진을 찾아보기 어렵게 됩니다. 이유는 더 이상 이미지 관리가 필요 없어진 조수의 아나운서입니다. 이제는 재벌가 며느리로 더 이상의 경제활동이 필요 없어진 조수의 아나운서는 아나운서 현역 시절 모창 능력자와 진짜 가수를 구별해내는 프로그램이었던 JTBC 히든싱어의 연예인 판정단으로 출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회차에는 가수 바다가 출연해서 모창 도전자들과 함께 팽팽한 노래 대결을 펼쳤는데요. 2라운드 무대가 끝나자 조수의 아나운서는 최소한 바다가 아닌 사람은 확실히 알겠다며 3번 참가자를 탈락자로 선택하게 되고 MC 전현무가 3번 참가자를 탈락자로 선택한 이유를 묻자 3번 참가자는 그냥 노래를 못하는 것 같다라고 단호하게 직설해버린 거였는데요. 너무도 단호한 그녀의 발언에 이내 저중은 술렁거렸고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눈치 빠른 전현무가 3번 참가자가 바다여도 노래를 못한 것이냐고 되물으며 조수의 지나친 발언을 수습할 기회를 줬지만 조수의 아나운서는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프로그램의 룰대로라면 자신의 위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바른 자세를 하고 있어야 했던 블라인드 뒤에 있던 바다까지 불쑥 마이크를 잡으며 내가 만약 3번 참가자였다면 정말 기분 나빴을 것 같다라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해당 발언은 방송을 통해 그대로 방영되었고 방송 직후부터 조수의 아나운서의 무례한 발언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게 되는데 참가자로 나온 모창 도전자들은 오랜 기간 자신이 사랑했던 가수의 모창을 위해 5개월여간 모창 연습에만 매진했던 이들이었고 도전자들에겐 소중한 경험이자 추억이 될 무대였음에도 단순히 노래를 못한다라는 말로
도전자들의 실력을 폄하한 행동은 아나운서로서 경솔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조수의 아나운서의 예상을 깨고 3번 참가자가 최종 우승을 차지하자 모두가 기립박수로 축하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조 아나운서 혼자만 자리에 앉아 털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은 무례함의 극치였다는 비난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그녀의 SNS에는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비난 댓글로 넘쳐나기 시작했죠. 논란이 거세지자 결국 조수혜는 참가자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앞으로 조심스럽고 신중한 발언으로 방송에 임하겠다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끊이지 않는 비난 여론에 결국 자신의 SNS 계정을 폐쇄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화려한 외모로 금세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조수혜 아나운서는 해당 발언으로 인해 예쁘다고 그냥 넘어가줬던 과거 여러 발언들까지 재소환되어지며 이미지에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되지만 더 이상 대중에게 보여지는 이미지 관리는 필요 없게 된 상태입니다. 1위는 여성인권운동의 지능적 안티가 아닌지 의심되는 이면주 아나운서입니다. 지상파 여성 아나운서 최초로 안경을 착용하고 뉴스를 진행해서 큰 화제가 되었던 이면주 아나운서는 얼마 후에는 탈코르셋을 표방한 내추럴한 복장으로 생방송을 진행해서 또 한 번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그녀는 많은 여성들의 격려와 응원을 받으면서 점점 여전사가 되어갔지만 MBC 관찰에는 프로그램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라는 프로에 출연해서 보인 행태로 논란에 직면하게 됩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던 기상캐스터 이현승과 가수 최현상 부부의 집에 방문했던 이면주 아나운서와 다른 동료들은 각자 출산과 육아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고 시아버지 생일 준비로 고민하는 이현승에게 시아버지 생신은 각자 요리를 해와서 홈파티식으로 하라고 조언하는 듯한 지시를 내려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었는데요. 또한 시댁과 자주 교류한다는 동료들의 얘기에 한 달에 한 번이나 만나는 건 심하다라며 너무 싫을 것 같다고 진저리를 치더니 급기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한다는 말에는 그건 너무 부담스럽다며 정색하는 모습을 보였던 건데요. 결국 보다 못한 동료들이 시부모님이 딸처럼 대해주신다는 건 너무 아름답고 감사한 일 아니냐라고 수습에 나섰지만 이면주는 방송 내내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고 얼떨결에 자기 부모님 비난을 듣게 된 최현상이 그 자리를 뜨면서 해당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모임 자리에서 유일하게 미혼이었던 이면주 아나운서가 결혼 생활과 시댁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듯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고 친구 부부를 앞에 두고 자신의 말이 정답이냐 망신을 주듯 말하는 태도가 특히 많은 시청자들에게 불편함을 줬던 건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타인에게 말한다면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말하는 스킬이 필요한 것인데 방송에서 보여진 이면주의 말과 행동은 전혀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죠. 시댁 자체를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녀가 편견에 사로잡힌 발언만을 쏟아내는 모습 때문에 일부 네티즌들은 이면주 아나운서와 결혼하게 될 남성과 시댁이 될 집안에 대한 염려를 하기도 했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녀는 2023년 영국인 남성과 결혼하며 우려를 불식시켜주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 시댁에도 자신의 사상을 전파했는지까지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